KBS 2024년도 4월 26일자 기사네요. 나토 총장 북러 밀착 경고, 포탄 주고 미사일 핵 기술 증진이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군사 동맹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의 군사협력 강화를 두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옌스 스톨벤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에릭 바르부크상 시상식에서 북한 공장들은 러시아를 위한 군수품 생산을 위해 전면 가동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최근 6달 사이에만 만기가 넘는 컨테이너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인도됐고, 이는 포탄 100발이 훌쩍 넘는, 100만 발이 훌쩍 넘는 양일 가능성이 크다. 100만 발이래요, 100만 발. 또 이 역시 치명적인 샤헤드 드론 수천기를 비롯해서 러시아에서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북한이 상당한 군수 물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사무총장은 이어 이런 지원의 대가로 북한과 이란은 미사일 및 핵 역량을 키우는 도움이 될 러시아 기술과 물자를 받고 있다며,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권위주의 세력이 갈수록 하나로 뭉쳐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로 이제 핵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이란이라든지 북한보다 굉장히 우선돼 있잖아요. 그 핵에 관한 기술이 최고 기술 갖고 있죠, 러시아가. 그리고 이제 핵을 개발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지하 뭐 거기에 필요한 우라늄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간 많은 핵 원료가 들어가죠. 히토륨 같이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구상에 별 몇 군데 안 나오는 그런 지하 자원 같은 것들이 그런 핵 원료로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얻고 이제 군수 물자를 갖다 주고 이제 또 그런 그 핵 기술 같은 것을 전수받고 이러겠죠. 우크라이나 침공권을 지속하는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은 우려 대상이라고 짚었습니다. 중국도 지금 러시아를 돕고 있는 그런 상태죠. 중국 러시아의 반도체뿐 아니라 위성 기술과 에너지도 제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쪽에서 없는 것들을 이게 서방 여러 나라에서 많이 이제 훔친 기술도 있고 자기들이 개발한 것도 있고 중국이 좀 많이 우리 기업도 많이 기술을 빼내갔죠. 우리 그 기업들의 연구진들을 갖다 엄청난 돈을 줘서 빼내가고 그런 것들이 좀 중국에 많이 되고 유럽 쪽에도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많이 중국에 그 기술을 많이 정보가 유출되고 빼나가고 그랬죠. 이런데 이제 그런 기술들이 이제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반도체에 가는 기술이. 위성 기술과 에너지도 제공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푸틴이 지금 시진핑을 만나러 또 이번에도 중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을 향해 서방과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서도 이제 중국은 서방을 상대로 해서 많은 돈을 벌고 부유국가가 됐죠. 그런데 중국을 향해서 서방국과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 무력 분쟁을 계속 부채질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자기들이 많은 것들을 생산한 것들을 유럽이나 우리 자유진영 많은 국가들한테 다 팔아먹어야 되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이제 러시아나 북한 이런 국가들하고
또 이제 같이 이제 권위주의에 같이 이제 합세해서 이런 식으로 한건 좋지 않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그렇게 나토 총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러시아와 북한의 전쟁 물자 수출과 이란 중국이 합세한 러우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열세에 빠지면서 러시아의 침공이 승리를 한다면 지구촌의 위계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강한 힘센 나라가 약한 국가를 공격했을 때 자유 진영이라든 모든 나라가 손 놓고 그냥 무너진 걸 바라보고 뺏긴 걸 바라봤을 때 이제 무법 천지가 되겠죠. 이 지구촌이. 힘센 사람이 다 약한 국가를 다 저기 공격해서 다 침략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 자기는 나토에서 빠지겠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중심의 나토가 빠져버리면 그 이제 나토로서 기능이 다 없어지는 거죠. 다 흩어지고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되기 전부터 지금 폴란드를 비롯해서 그 주변 국가들이 다 군수 물자를 수입하려고 애를 쓰고 그걸 저기 방어 체제 이제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예, 많은 군사 무기를 배치하고 사들이고 구입하는데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참 이들 러북 중이 모두가 핵 보유 국가이며 러시아는 그 대가로 북한이나 이란의 핵 기술을 전수해 준다는 데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미국이 핵 기술 전수는커녕 한국의 핵 개발을 막으며 미국이 한국의 핵우산이 되어줄 것이라고 동맹을 공고히 한다지만 지금 바이든의 약속이 저기 뭐 1년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자기가 당선되면은 한국의 핵개발을 저기 자기는 막지 않겠다. 그건 뭐예요? 핵우산이 되어줄 저기 의사가 없고 미국은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의 약속은 다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중립을 지켜서 우리 자국 중심으로의 모든 걸 해야지 다 엎어져서 뭐 동맹 막 하다가 그 다른 정부가 이제 들어와서 지도자가 다른 구상을 하면은 우리 한국만 갑자기 핵우산에서 벗겨져서 노출되는 것이죠. 핵으로부터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핵우산이 되어줄 것이고 동맹은 공고히 한다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핵우산의 안보가 믿을 수 없는 없다는 신뢰가 깨지는 마당에 한국도 핵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트럼프가 당선되면 바이든 정부와 달리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해서 막지 않겠다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를 빌미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이나 철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정신을 차려야 하고 자주적 국방에 돌입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혈맹으로 맺어진 미국은 뭐 갑작스럽게 뭐저 그렇게 등 돌리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를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 다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한국은 핵 가지 마라. 내가 돌봐주마. 그런데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핵을 가져버리면 미국은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의 핵을 막지만 진정 한국을 생각한다면은 이 주변 3국에 대응할 수 있는 핵 개발을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한국의 핵을 갖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한국이 핵을 가져버리면 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없어지고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는 한반도가 최고잖아요. 바로 러시아하고 중국의 턱 밑에서 갖다가 핵을 저기 발사체를 이렇게 겨누고 있으니까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으로 뭘 던진다라면 바로 턱 밑에서 한국에서 그걸 쏘아서 방어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주 국방에 돌입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이참
마지막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나라도 살아남을 나라가 없을 거예요. 다 터지니까. 오늘 KBS 2024년도 4월 26일자 기사, 나토 총장 북러 밀착 경고, 포탄 주고 미사일 핵기술 증진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